선생님 오늘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우리 신딸 촬영한데 가지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와봤다가 오늘 오게 됐습니다. 아니 뭐 신딸 신다 잘 안 가요. 뭐 사는 거 보면 뭐 속에 천불도 나고 그래서 잘 안 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정식적으로 소개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다. 맞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태백에서 신당을 이렇게 모시다가 이제 요 성남으로 제가 내려오라고 했어요. 성남으로. 너무 신딸이 멀리 있으니까 뭐 이 소통하는 부분도 조금 힘들고 뭐 기도 부분도 힘들고 해서 이 성남에 오게 됐는데 생각 외로 아직까지 자리를 조금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은 뭐 용군 촬영 찍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아직 뭐 이 자기 PR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뭐 재보고 와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제가 대신해서 부탁 좀 드립니다. 용군 지금 몇 만이죠? 21만이요. 21만 구독자님들 이 영상 보시면 요 경기도 성남 수인당 천문을 예약 안 해도 됩니다. 요 해령신당에 예약 많이 하시면 뭐 아픈 상처도 닦아드리고 많이 좋은 말도 듣고 할 거니까 점은 잘 봐요. 근데 이제 뭐 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말하는 재간 자체가 조금 이렇게 혼동선이 있는데 결국은 팩트는 탁탁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오셔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해령신당 많이 찾아주시고 예약해 주시고 그렇게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나 이 맨날 부탁하고 막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네. 이제 신받은 지 얼마나 됐죠 지금? 이제 1년. 1년? 네. 1년 동안 이제 수인당 천문 선생님 신딸로 이제 지내셨는데 네. 칭찬이라든지 뭐 자랑할 만한 거 있어요 혹시? 저에 대해서? 아니 선생님에 대해서. 아버지요? 네. 아버지가 워낙 영감하셔서 진짜 아버지 이렇게 한마디 영감하지 마라. 영감한 선생님들 어스름 많다. 저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따라가려면 너무 먼 길이고요.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은 조금 좀 제가 너무 부족함이 많아서 지금 아직 그러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돈가스 먹고 싶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칭찬하라니까 자기 피하라고 했어. 아버지 칭찬 뭐... 내가 봐도 있죠. 내 칭찬할 게 없어요. 나는. 없어요. 아버지 워낙 그거 하시면 일일이 맨날, 하나하나 이렇게 나는 내 칭찬할 게 없다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찍으실 수가 없어요. 백호신구 제자분 이제 제자 딸이잖아요. 이제 칭찬할 만한 거 있어요 혹시? 자랑할 만한 거? 칭찬? 자랑? 뭐 선생님한테 반기를 들었잖아. 선생님 뭐 자랑이라면 뭐 조금 모르겠어요. 이 점사라는 게 길다고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점을 보러 오신 분 입장에서는 속에서 이 뭐 답답한 것도 토해내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우리 해령신당이 다 받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 그래서 속에 합병이 생기고 이런 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막 급하게 보고 빨리 보내고 뭐 또 빨리 보내고 이래 안 하고 느긋하게 타임을 토를 두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뭐 그런 부분은 제 같은 경우는 막 택도한 얘기하면 좀 솔직히 짜증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해령신당은 우리 신당은 그걸 다 받아주고 하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많이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재명을 그 전에 지지를 했어. 그때부터 저하고는 좀 그래 됐어요. 반기를 들었지. 반기라기보다 아버지 나온 대로 나와야 좋겠네. 되잖아요. 국회의원 돼갖고 좋겠네. 네. 네가 좋아하는 이재명. 아무튼 알겠습니다.